사실 긴장을 많이 한다고 전에 듣긴 했는데 체크메이트 무대 보니까 긴장 안 한 것 같던데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기자님들께 한번 힘차게 인사드려볼까요? 네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브랜뉴! 안녕하십니까? 네 저희는 MXM 이명민, 김도현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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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자리에 착석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방금 인사드리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더운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기자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방금 체크메이트로 인사를 드렸지만 저희 타이틀곡 야야 무대도 있으니까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자리에 앉아도 되나요? 네. 첫 번째 정규 앨범이에요. 그동안은 미니 앨범만 발매를 했었고 정식으로 내놓는 정규 앨범은 이번이 최초인데 그만큼 쇼케이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영민군부터 동현군부터? 영민군부터 소감 어떤지 얘기해주세요. 네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사실 그 쇼케이스를 할 때 항상 좀 긴장을 좀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오늘은 첫 정규 앨범 쇼케이스지만 첫 번째 미니 앨범, 두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까지 오늘로 또 세 번째이긴 한데 첫 번째, 두 번째 때 좀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게 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어서 오늘은 긴장보다는 기대와 설렘을 또 기자님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또 첫 정규 앨범에 저희가 14곡을 수록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또 많은 분들께 좀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쇼케이스에서도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동현 군은 소감 어떠세요? 네, 이제 저도 첫 정규 앨범 쇼케이스이다 보니까 너무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또 이제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약간 시작을 알리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대되고 앞으로의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발매했던 앨범이 더블 싱글 앨범 리매치였는데 그 이후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. 바쁘게 지내셨죠?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?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또 리매치 앨범 활동하고 난 후 이제 또 많은 해외 팬분들과 함께 또 만나는 자리를 가지면서 또 해외 팬분들과 같이 팬미팅을 진행하면서 또 다니고 사실 저희가 항상 저희가 두 번째 쇼케이스 때도 좀 많이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저희가 뭔가 작사 작곡이나 이런 앨범에 참여를 많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좀 작업에 임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정규 앨범 활동 정규 앨범 준비를 좀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. 동현 군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회사에서 보면 네. 모자 쓰고 항상 작업실에서 기타 치고 곡 쓰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던데 5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? 네 이제 저도 정규 앨범 준비 기간이었다 보니까 확실히 뭔가 곡 작업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 시간이었고 사실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또 접해본 것도 많고 연습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기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타이틀곡 야야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어떤 곡인지 대표로 한 분께서 설명해 주세요. 사실 야야야라는 곡은 중독적인 휘파람 소리로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. 간결하면서도 중독적인 피아노 비트와 그루비하면서도 7트랩이 가미된 곡으로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잖아요. 그래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아메리카노의 그녀를 비유해서 부른 신나는 노래입니다. 그러니까 사랑하는 혹은 좋아하는 여인을 커피에 비유한 거예요? 네,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커피에 비유해서 이제 빠지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 지난 타이틀곡 다이아몬드 걸의 경우는 반지춤이 있었잖아요. 이번 타이틀곡에서는 혹시 포인트 안무 또 있나요? 네 이제 저희 타이틀곡 야야야에서는 이번에는 찜콩춤이라고 저희가 이름도 붙여봤거든요. 찜콩? 찜콩. 찜콩. 네 말 그대로 약간 찜했다. 너를 찜했다 약간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약간 표현하고 싶은 춤인데 보여주세요 잠깐만 잠깐 보여드리면 5, 6, 7
약간, 약간 이렇게 옆으로. 네, 옆으로 너 찜했다라는 이제 그런. 그러니까 앞으로 찍는 게 아니라. 옆으로. 네, 옆에 네, 있는 맞아요. 상대를 이렇게 너 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춤입니다. 그럼 이렇게 옆으로 서서 기자님들을 향해가지고 찍고. 감사합니다. 네, 나중에 실제 퍼포먼스 보여주실 때 요 찜콩 안무도 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뮤직비디오 촬영도 궁금한데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. 애를 먹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? 에피소드는 사실 저희는 그 다이아몬드 걸 뮤직비디오나 찍을 때나 한 겨울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겨울보다는 여름이 더 괜찮고 사실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더운 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이번 야야 컨셉 자체가 굉장히 좀 신나고 밝은 분위기의 노래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도 뭔가 화창하고 그런 뭔가 여름 분위기를 많이 내고 싶었었는데 촬영 당시 날씨가 굉장히 좀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날씨였어서 그 야외에서 좀 찍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못 찍고 야외에서 안무신이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담지 못했던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동영군 혹시 뭐 기억나는 일화 있어요? 저도 이제 야야야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는 정말 야외 씬을 찍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찍지를 못하니까 다 같이 이제 일기예보 보면서 아 제발 한 두 시간 뒤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를 했 약간 얘기를 장난치듯이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고요. 그리고 체크메이트는 이제 제가 얼굴을 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찍는 씬이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얼굴에 모기를 물려가지고 어디에요? 이렇게 여기 왼쪽 볼 쪽에 이렇게 세 번을 물려가지고 그 모기 물린 자국을 가리느라 되게 급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뭔가 노래가 잘 될 징조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정말 뮤직비디오 이렇게 어렵게 촬영했으니까 이따가 또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저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친구는 또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요. 네. 더 궁금한 부분은 이따가 또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. 퇴장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